이거 주스 사니까는 사과 두 개 주셨어요. 후지 사과. 너무 귀엽죠? 그대로. 많이 파세요. 여기. This one? Yes. Okay. 와 진짜 크다. Alright, so 18. 아니 안 씻고 먹어도 돼? 아 그냥 맛을 보고 맛있으면 더 살라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 먹어볼래? 어. 진짜 더 맛있지? 어, 나 먹을래. 너무 맛있어. Okay, 18. 지금 남편이 맛있어가지고 다 사고 있어요. 큰 딸기는. I'll give you $1. Thank you. 와, 진짜 크다. One moment, they change the back. One moment. Change or back? No, it's okay. Don't worry. Okay, don't worry. Yeah, it's okay. 안 튕겨놨지? 응. 이게 튤립이 금방 자라니까. 그래? 어 금방 피더라고 우리 집에서. 어 예쁘겠다 피면. 땡큐 사킨. 안에서 이렇게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 주세요. 지금 현금을 다 써가지고 뱀머로 계산했어요. 하나에 4불에서 우리 두 개 시켰지? 응. 8불 결제하고. 이거 완전 한국식 강냉인데 미국에서도 이걸 파네요. 오리지널 맛이랑 카라멜 맛 두 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리지널 맛으로. 저희는 이제 장을 다 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파머스 마켓 와가지고 장을 보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상인분들도 유쾌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일단은 정말 맛있었던 게 딸기. 저희가 딸기를 샀는데 남편이 한 팩을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하고 바로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지 자기야 너무 맛있어서 바로 또 진짜 맛있었어. 몇 팩 더 샀지 우리? 8팩 더 샀어. 8팩 더 샀죠. 맞아. 그래서 그 파시는 분이 좀 깎아주셨어요. 이불 깎아줬지. 이불이 어디야? 땅 파봐 이불 나왔나? 근데 땅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아주머니가 파시는 오렌지.
근데 그 귤이 3월에서 5월 달 되면 여기에 나오는 못난이 오렌지 맛이 나요. 그 못난이 오렌지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뭐지? 애플 주스를 사니까 갑자기 사과를 두 개 주셨어. 소지 사과. 어. 그리고 강냉이도 사고. 왜 한국에 가면 빵 하고 소리 나는 그 강냉이 있잖아요. 뭐지? 빵튀기 같은가? 그런 게 미국 분이 파시는 거예요. 아마 냄새도 똑같은 거 보면 맛도 아마 같을 것 같아요. 커피 트럭도 좋았어. 어 맞아 커피 트럭. 한국 같은 데 보면 막 산성 밑에 보면 율무차 파는 데 있잖아. 근데 맞아. 그런 느낌 나가지고 되게 산성 올라가면 반에 그 트럭 커피? 그러니까 아, 율무차 트럭 코코아 막 이렇게 파잖아. 대추차 이런. 근데 여기 커피 되게 좋다. 아 맛있어. 신선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또 오게 된다면 또 마시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아무튼 재밌는 파머스 마켓이었습니다. 여기 사신다면 진짜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무조건 한번 와보세요. 빠이. 일단 파머스 마켓에서 사온 딸기를 보여드릴게요. 완전 크죠? 딸기가 무슨 조금 더 보태서 주먹만한 딸기. 이거 저희 남편은 안 씻고 바로 그냥 몇 개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자기야 이거 하나 먹어도 되겠지 바로. 딸기 씹어. 이거 먹어봐. 이거 먹을까? 이거 맛있어. 달아? 완전 달아. 그지 그게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 이거 들고 가. 진짜 맛있다. 이 딸기는 한국 아주머니가 파시는 오렌지 가게 옆에 있는 딸기가 조금 더 비싼데 다른 상점보다는 그래도 맛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오렌지. 저희가 이렇게 울퉁불퉁 못생겨가지고 남편이랑 저랑 못난이 오렌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까는 순간 향부터 들리고 맛도 진짜 맛있어. 한 봉지 사면 그냥 까기 시작하면 그냥 한 봉지는 끝나는 거? 그 자리에서 끝나는 그 정도 먹는 거지. 나는 애플 주스. 이거 얼려서 팔던데 아마 갈변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거 애플 주스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사니까 이렇게 어머! 이거 하나 떨어뜨렸다. 사과 두 개를 주셨어요. 이런 게 장날 인심인가? 그 다음은 이거는 네 맞아 강냉이. 이거 진짜 한국에서 파는 강냉이 같은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여기 가게 보니까 약간 뻥튀기 같은 그런 기계들도 있고 아마 이거 하시는 분이 한국에 뻥튀기를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이거 계란은 저희가 오늘 전보 사이즈로 샀거든요. 근데 확실히 커요. 이렇게. 근데 역시 여기가 신선하다고 느껴졌던 게 여기 계란 가게를 가니까 닭 냄새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가 알을 바로 들고 왔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신선한 계란을 샀어요. 맨날 브라운 에그만 먹다가 한번 좀 있어 보이는 화이트 에그 먹어보자 그래서 흰 색깔로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베리. 제가 또 베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블랙베리 두 개랑 블루베리 하나. 이거 한 팩 사면 원래 4불인데 세 개 사면 10불 그래서 세 팩을 샀죠.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코. 그리고 오늘 스테이크 타코랑 브리또 이렇게 점심때 먹으려고 샀거든요. 여기도 줄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맛있겠죠? 타코 너무 좋아. 그 다음에는 남편이랑 예전에 뉴욕 여행 갔을 때 먹었던 옥수수가 생각나가지고 이거 구운 옥수수, 버터에 바른 구운 옥수수도 사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열지는 못하겠어요. 냄새 너무 좋다. 맛있다.